이 가마떼기 가마를 요래 앞에 가리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아유, 신난다. 요 탄력도 있고. 한번 볼까요? 날씨는 쌀쌀하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뱃살은 상당히 좋은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곳은 경북 어성인데요. 겨울가에서 철새들이 날아와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잠깐 감상하시면서 오늘 탐사할 곳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철새들을 감상하시면서 오늘 탐사지로 출발하도록 할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맑고 좋네요. 하늘도 푸르르게 잘 보이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 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조감독과 함께 직진 한번 외쳐 볼까요? 직진! 직진! 자, 오늘도 오지를 촬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한옥이, 멋진 한옥인데, 이렇게 층자도 아주 330년 됐다고 하네요. 느티나무가. 와. 크기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멋진 층자 한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골에서 살았던 돌 흙집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는, 여기가 제가 지었었는데요. 아유, 신납니다. 텅 비었네요. 여기도 작은 산이 하나 있고, 바로 뒤에 사람들 살러 하는 집인데,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래됐네요. 지붕에 보면은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지었던 한옥은 맞는데, 천천히 돌아볼까요? 아유, 마루도 다 부서지고, 상냥식한 연도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색깔을 하고 목재를 보면 깨끗했어. 이게 한번 복원이 된 건지 아니면은 지은 지가 얼마 안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와를 봐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기와가 오래된 기와인데요. 자, 이렇게 문종이도 다 떼주고, 여기 이런 책들도 있고, 사람이 좀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거주를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비었을까요? 이렇게 다 그냥 물이 새가지고 천정이 새는 것 같은데요. 천정이 새면 이거는 금방 망가질 텐데요. 이렇게 마루도 다 내려앉아 버리고, 이쪽 방에도, 아유, 참, 이렇게 놔두기는 아깝네요. 이것도 목재가 아주 깨끗합니다. 한옥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 이런 거는 싹 수리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한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쪽으로 보면 마을이 아주 흙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는 흉물스럽게 그냥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안타깝네요. 이런 한옥들이 이제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사라질 텐데요. 참 멋지네요. 멋지게 이렇게 지어놨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아무도 찾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네요. 이렇게 오지를 탐사 중에 제각으로 사용했던 이런 한옥 증자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아, 너무 아깝네요. 아주 목재는 정말 깨끗하고, 근데 기와는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지금 목재는 한번 복원이 된 것 같아요. 복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빈집으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아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흙으로 지어가지고 살았던 그런 버려진 집이 있는데요. 바로 한옥집 옆에, 아, 바로 저기가 저 옆에 한옥이고, 한옥집 옆에 이렇게 지금 가시덤프에 묻혀있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형태의 집입니다. 아, 가시가 아주 어마어마하네. 아, 여기가 이 도가지 같은 걸 이렇게 놨던 곳이고, 아, 여기는 흙가루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주인장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여기는 변소로 사용했던 것, 변소. 아, 변소 이렇게, 아, 이 가마떼기, 가마니 요래 앞에 가리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와, 여기 좀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이 변소가 이렇게 가마니 가리고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집도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무너져 버렸네. 아, 요도, 하, 저 옛날에 쓰던 적새, 아, 이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이게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진흙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금방. 전기인데, 요 가마솥하고 양은솥이 두 개가 걸려서 사용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네요. 아, 여기서 방인데 염증 사진도 있으신 것 같고, 한번 살펴볼까요? 안타깝게, 아, 문이 그냥 움직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요, 실례합니다. 아, 요 탄력도 있고. 한번 볼까요? 달력이 몇 년도? 2004년 달력이네요. 2004년 달력 3월 달력이고요. 또 100장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이불. 요 영정 사진 있는 거 볼게.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비어 있지 않나 싶네요. 시계. 시계는 6시 45분에 멈춰 있네요. 2004년 2월 3월. 끝에 좀 달력입니다. 이렇게 이 풀이 뭐 방 안으로 자라가지고 엉망이네요. 다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 아, 이 어머님이 살던 집이 이제 폐가가 돼버렸네. 빈집이 아니라 완전 이제 폐가네. 폐가. 이렇게 부채도 있고 사용했던 이런 생활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 사용했던 빗자루. 여기는 완전 무너져 버렸네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 집이 무너져 버렸네. 이쪽으로는 다 그냥 집이 아주 허클해서 해서 돌로 지은 그런 집들인데 다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요. 자, 오늘도 오지를 탐사 중에 이렇게 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숲속에 묻혀져서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어릴 때 살았던 그런 집의 행태와 옆에는 아주 근사한 제각이 이렇게 있는 곳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또 어떡합니까?
세월이 또 흐르면은 흐른 만큼 또 흘러가는 게 인간 사는 세상사라. 이것도 하나의 역사 속으로 이제 묻어놓고 또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확인 한번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